냉장고에서 얘를 꺼낸다. 적당히 익으면 더 좋다. 배춧잎 3장에서 4장. 1cm 두께로 이렇게 썬다. 양파 약간은 요렇게 슬라이스. 소스를 만든다. 고추장 크게 3스푼, 감칠맛 진간장 1스푼, 칼칼하게 고춧가루 1스푼, 상큼하게 식초 3스푼, 물엿 8스푼 넣고 잘 섞어준다. 면은 중면. 잘 저어주고 4분 삶아서 차게 빨아서 살짝 짜준다. 소스는 2스푼, 양파, 통깨 살짝, 참기름 살짝, 배추김치, 김치국물 2스푼 넣고 잘 버무려준다. 김치 비빔국수 완성. 새콤한 비빔국수,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다. 간단해서 더 좋다.